찍기 시작했어? 아, 나 이거 찍은 적 있지 않아? 네. 네. 많아요. 개 많다고? 네. 한 4개 된 것 같은데. 아, 그 첫 그러니까 4개면 하루 있을 거네. 네. 아, 근데 두 달 동안 나가지 뭐? 축구 없이? 야구. 아, 야구. 요새 야구 좀 관심 하고 싶어. 농구. 응? 아, 농구는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야. 농구 재밌다. 어? 네. 너 어디들 보러 가? 역시 럭비. 럭비. 럭비 뚫리는 거. 네, 짱구래요. 짱구. 어. 아, 진짜 손만. 짱구? 아, 잠깐 너 호구. 야, 자, 가자. 주제 문제라서 답 찾는 건 쉬웠는데 내용이나 이 소재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변형이 되거나 이런 거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4번을 찍었어요. From America's 10 points. 어떤 관점에서? 의학적인 관점에서요. 건강은요. 여겨진대요. 뭐라고 여겨진대요? 자, 뷰 A, S, B 있는 거 알죠? 그치? 네. A를 B라고 여기다라고 하는 건데 수동태이기 때문에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Attributes 뭐라고 여겨진대요? 특성. 뭐의 특성? 개인의 특성. 그치,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건강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특성인 거죠. 개인에 따라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겠죠. 네. The field of medicine and public health. 어떤 분야에서는요? 의학적이고 공중 그 대중 건강에 대한 분야에서는요. 그냥 traditional, 전통적으로 항상 보여야 돼요. 뒤에 있네요. 해피 형태는요. 그러면 해피 현절인 거죠? Acknowledge 뭐였대? 인정해 왔고요. 뭘 인정해 왔대요? 환경적인 원인을 인정했대요. 뭐에? 질병의 환경적인 원인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뭐였대요? 이게 첫 번째가 인정한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대? Assigned, 부과한 거죠. 뭐를요? 위험성을요. 부여한 거죠. Choose specific exposure. 어디에? 구체적인 노출의 위험성을 부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폐 쪽에 질환이 있을 확률은 덴마크가 높을까? 중국이 높을까? 중국. 환경적인 요인이 건강에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만 찾았으면 벌써 일단 답은 맞출 수 있었죠? 정답 몇 번이었니? 2번이었죠? Relevance of ecosystem health to human health.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타당성, 아, 연관성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답 찾는 건. 자, 지난 10년간 누구는요? 생물학자, 생태학자,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또 뭐 하셨대, 이분들이? 개발을 하셨네요. 뭘요? 개념을요. 어떤 개념을요? 에코시스템 헬스라는 개념을 개발했대요. 아, 생태계도 건강. 생태계의 건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지, 그치? 네. 자, 그래갖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과의 연관성을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이 우리는 밑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쭉 읽어봅시다. This idea. 이러한 인식은요, recognizes. 인식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인식합니다. 인식시킵니다. 뭐를요? 사람의. 자, 여기를 빈칸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왜냐하면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생태계 건강과 인간 건강의 연관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그냥 일반적인 글이었다면 왜 생태계 건강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겠어? 왜? 인간의 건강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만든 거잖아. 지금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빈칸을 한두 개씩 뚫어놓고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즉 생태계 건강이라는 개념을 가졌다는 아이디어는요 인식시키는 건데요. 뭘? 인간이 뭐다? 인간도 참여자라는 거겠지. 어디에? 복잡한 생태계에 인간도 참여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that 뭐는요? 그들의 잠재력을 뭐에 대한 잠재력? 건강에 대한 잠재력인데 여기도 사람이야, 그치? 네. 사람의 건강에 대한 잠재력은 proportional. P
비례하는, 상응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례한대요. 어디에? 건강 상태, 기능이요. 어디에? 그런 에코시스템의 건강 상태에 비례한대요. 이 두 부분 중에 하나를 빈칸으로 때려서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쵸? 네. 오케이. 그러면은 자, 만약에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 부분까지 흐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제문에 대한 정답은 여기서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주고 있죠? 그치? 네. 우리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시험이었다면 읽지 않으셔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생태계에 기반을 둔 건강이라는 관점은요, take into account. 뭐 했대? take into account 많이 나온다는데. 고려. 고려하다. 뭐를 고려했대요? 건강에 연관된 서비스들을 고려했대요. 어떤 서비스인데? 자연환경이 provide, 제공하는, 자연환경에서 제공하는 건강과 연관된 서비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 중에 건강에 연관된 것들, 예를 들어 soil production, 뭐야? 토양의 생산. 토양의 생산. 근데 그 토양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 고스란히 우리가 다 식품으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pollination, 수분. 그 벌이 이렇게 가가지고 꽃가루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들을 수분이라고 하죠. And water cleansing. 물의 정화. 물의 정화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이 이제 우리에게 해주는 건데, 이 상태가 안 좋으면 고스란히 우리도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하셨을까요? Acknowledges. 인정했대요. 뭘 인정했니? 기본적인 연관성을 인정했대. Between a healthy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대놓고 답을 더 알려주겠죠. 건강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연관성이 있다. 이 커넥션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술형 문제 같은 것들도 우리 놓치면 안 되니까요. Ecosystem health stance. 에코시스템. 생태계 건강이라는 입장은요, is a non-anthropocentric. 뭐가 아니래? 인간 중심적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뭐래요? Holistic worldview. Holistic 뭐게? 총체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좋은 형용사겠죠? 이 글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형용사인 겁니다. 총체적인 세계 관점이래요. 증가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공유 되는, 누구에 의해 공유 되는? 생태, 생물 사이언티스트들과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아주 총체적인 관점입니다. 라고 해서 글을 마치고 있네요. 오케이? 네. 주제는 쉽게 뽑을 수 있었고요. 빈칸 정도로 바꿔서 낸다든지가 있을 것 같네요. 뭐 헷갈릴만한 어휘 같은 것들은 그렇게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요. 어휘에 좀 중심을 두기보다는 그걸 이해라. 순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ABC 파트로 나누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21강 4번까지 종료할게요. 끝!